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현재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웅 가이드라고 해서 영웅별 가이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버워치2의 신규 영웅 소전, 정커킹, 키리코, 라마트라 이후 리메이크된 영웅들, 그리고 이제는 루시우까지 다양한 영웅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알차니 한번 내가 새로운 영웅을 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벽에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사용해봐. 땅을 찍는 동안 벽이 가려주어서 안전이 보장되거든. 이와 함께 제 채널에 있는 장인 초대석도 같이 보면 금상첨화겠죠. 두 번째 소식, 외국 게임 매체인 덱스월2의 오버워치 점령 맵과 관련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버워치2 아트 디렉터 디온 로저스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점령 맵은 하나무라, 아누비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파리, 호라이즌 달기지 등 오버워치1에 존재했던 맵이죠. 이러한 점령 맵들이 오버워치2에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온 로저스는 오버워치 팀은 점령 맵을 재활용할 생각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무라를 화물 모드로 바꾸거나 아누비스를 쟁탈 모드로 바꾸는 등의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한 점령 맵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나무라는 오버워치 초창기 화물 맵으로 설계되었다고도 하죠. 그러나 오버워치 팀은 현재 진행 중인 큰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오버워치 팀은 어떤 식으로든 점령 맵을 재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큰 계획이라는 것은 PvE 모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vE는 올가을 블리즈컨에서 옵티컵과 함께 공개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점령 맵이 오버워치 1에서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 자체는 예쁘게 잘 나온 애증의 맵들이었는데요, 하루빨리 리메이크된 점령 맵들을 만나보고 싶네요. 세 번째 소식, 3월 8일 3시즌 중간 패치와 함께 원펀맨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되죠. 현재 공개된 원펀맨 콜라보 스킨은 원펀맨 둠피스트, 우맨라이더 솔저, 타치마키 키리코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니 타치마키 키리코의 경우 여우길의 색상도 바뀌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 콜라보 스킨들의 음성 대사나 이펙트 변화도 살짝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심해왕 라마트라나 탱글탱글 프리즈너 라인하르트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콜라보되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소식, 현재 2차 드롭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트위치에서 오버워치2 카테고리의 채널을 2시간 시청하면 라인하르트 포스터 스프레이를 3시간 더 시청해서 5시간을 채우면 크루세이더 2급 무기 장식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소식 영상 이후에 해당 슈퍼땡스를 쏴주신 뻘찌맨님, 김승민님, 게이머님, 이걸찌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를 쏴주시면 꼭 영상에서 언급과 함께 하트와 답글을 남기고 있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하시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나저나 원펀맨 콜라보도 했는데 원펀맨 사이다 보는 없나요? 콜라 사이다, 콜라는 펩시. 죄송합니다.